저는 수지입니다. 자, 오늘 8강입니다. 인싸 문법. 자, 오늘 배울 문법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쓰고 있었지? 아니면 잘못 쓰고 있었는데 이유를 몰랐어? 뭐 이런 관련된 그런 문법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감정과 관련된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고 느껴지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 생각까지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영어가 또 언어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서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싸 문법. 자, 감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마음속 이렇게 뭐 열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자, 감정 버튼이 한 몇 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했었는데, 자, 한 30개에서 35개면 정상이, 한 개, 두 개면 정신과 치료. 자, 100개 막 이런 학생이 있는데, 걔도 같이 가야 돼, 손잡고, 둘이서. 자, 감정의 버튼. 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찾은 건데요. 뭐, anxious, sad,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 뭐, moody, 뭐 이런 거 있고, down, happy. 자, 이런 것들이 버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보이진 않지만, 버튼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마음에. 그럼 이거를 느끼려면 누가 이거를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쵸? 그럼 내가 이 버튼을 눌림을 당했으니까 나는 수동적으로 이걸 눌림을 받은 거다. 이거를 명심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밑에는 그냥 참고로 하세요. 여러분 많이 찍으시죠? 페이스북에. 그래서 이렇게 찍는 얼굴들, 저런 감정들이 왜 나온다? 내가 그 사진을 보고 하하하, 내가 그 사진을 보고 앵글에서 이게 뭐야? 막 그 사진을 보고 슬퍼서 이러니까, 자, 감정의 버튼. 제3자 혹은 제3의 요소가 나를 이렇게 찍 눌러줘서 내 감정이 나온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꼬리 부분을 이해하면 한국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 한국말이 방해도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자, ED라는 PP, 불규칙은 여러분 정규과정 한국에서 나왔으면 300개, 350개 다 암기되어 있으셔야 돼요. By, but, but, 응? Sick, so, 아우, 정규과정 안 나오셨어요? Sick, so, so, 또 drive, drove, driven 이런 거는 그냥 탁탁탁탁 나와줘야 됩니다. 자, surprise라는 동사에 ED를 붙였습니다. 산수하세요. 또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surprised가 됐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말로 좀 가다듬을게요. 놀라움을 당한. 이상하지 않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밑으로. 자, 놀라움을 느낀. 괜찮아요? 자, 저한테 설득당했다 또 이러지 마시고 그대 끄덕끄덕 하셔야 됩니다. 아, 좀 이상한데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국어가 문제야. 국어. 응? 국어학원을 좀 같이 다니셔야 돼요. 자, 놀라움을 당한, 놀라움을 내가 느낀. 자, 이게 ED가 당한이라는 뜻이 돼요. 그, 즉 수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ING를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는 중인, 뭐뭐 하는 중인은 동작처럼 느껴져요, 상태처럼 느껴져요. 즉 1초 만에 멈출 수 있다 없다와 1초 만에 멈춤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초 만에 멈춤이 되는 건 그게 바로 동작이에요, 동작. 자, 보세요. run, 뛰다. ing 붙였더니 running이 되네, running. 자, 그럼 뛰고 있는 중에 I'm running. 자, 1초 만에 멈출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달리는 중인, 얘는 동작,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running이 형용사가 되는데 running something, 그러면은 달리는 중인 뭐, 그래서 형용사가 동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파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제가 아까 감정이 몇 개 정도 된다 그랬어요. 정상인, 정상인, 비정상인은 뭐 몰라. 자, 30개에서 35개면 여러분 암기되죠. 왜? 우리 불규칙 350개나 외웠는데 35개 못 외우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동사는 따로 취급을 해야 돼요. 이렇게 빼야 돼. 같은 취급을 해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취급을 해줘야 되느냐?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ing가 아까는 뭐뭐하는 중인의 동작이 됐지만 여기서는 스러운이라는 상태. 어? 제가 지금 단어를 막 뱉어내면서 여러분 또 설득당해 다 이럴 것 같아서, 자, 뭐뭐스러운이 동작이에요. 그럼 바꿔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놀래키고 있는 중인, 이게 말이 돼요? 놀라움을 느끼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거 1초 만에 놀라움이 막 사라져야 되나? 예를 들어, 무슨 예를 들까? 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상사님이 이제 점수를 주셨어요. 근데 점수를 A가 만점인데 D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있어요. 하, 실망을 막 느낀 거죠. 근데 이제 동료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딱 받으면서 아, 나 지금 실망감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 이따 전화하자. 막 이래요? 그래서 D 받은 것 같아. 네.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실망스러운 결과 받았다. 이게 맞잖아요.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자, 놀라움을 느끼는 중인 이건 동작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ing가 감정에 관련된 그런 뜻이 또 따로 특별하게 존재해요. 그거는 감정에만 쓰세요. 그래서 놀라운 상태예요. 놀라운. 늘 놀라워. 어제도 놀랐고, 어? 자, 어? 공부 안 하는 아들, 내일도 아우 놀라워 공부하네. 또 늦게 들어온 남편, 아우 놀라워 뭐 맨날 늦게 들어와 막. 네, 하여튼 놀라운 거는 항상 놀라운 거예요. 한결같이. 그래서 이거를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기대하지 못한 결과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자, 이거 문장에 넣어봤어요. 자, 저희는 기대하지 못한 결과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자, 기대하지 못한 결과 다 빼도 돼. 응? 놀라움을 느낍니다. 이것만 잘 맞추세요. 자, we are surprised 예요. We are surprising 이에요. 둘 중에 하나. We are surprised, we are surprising.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틀리면 저도 약간 욱해요. 네. 자, 답 보여드릴게요. We are surprised. 왜? 느꼈으니까. 감정의 버튼 surprise를 눌려줬잖아요. 뭐가? Unexpected result가 봤으니까. 그래서 with. 보통 surprise는 with를 같이 씁니다. 우리는 무엇과 함께 놀라움을 느껴. 동반의 관계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Unexpected. 예상치 못한 result. 결과의 놀라움을 느낍니다. 뭐,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저는 입찰이라는 단어 아시죠? bid, bid. 입찰을 따지 못해 실망감을 느낍니다. 자, 입찰,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자, 실망감 느낀다. 자, 두 개 드릴게요. I로 갈게요. I am disappointed가 맞아요. I am disappointing이 맞아요. 자, 오케이? 자, 이제는 마치시죠. I am disappointed. 나는 실망감을 느낍니다. That 이하에 대해서 we could not win the bet. 우리가 그 입자를 따지 못해서 우리가 실망감을 느낍니다. 자, 이런 표현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보다 pp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음 문장. 자, 저는 배송 지연에 짜증이 나요. 아, 막 짜증이 나. 피곤해. frustrated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다른 쉬운 단어로 가볼게요. 자, 배송 지연이 좀 너무 지겨워, 어? 피곤해,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I am tired일까요? I am tiring일까요? 이거 학교 때 많이 비교하셨죠? 선생님들이. I am tiring 그러면 나는 피곤한 사람이 돼요. 어? 내가 남을 피곤하게 하는 거야. 내가 피곤함을 느끼면 뭐라고요? 여기 피곤함의 감정의 버튼을 꾹 눌러서 내가 당했다. 그래서 I'm tired.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I'm tired of the delay in shipment. 지연, the delay in shipment, 배송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직원들은 그 혼동스러운 변화들에 관해서 문의가 많아요. 자, 여기는 지금 혼동스럽다가 뭘 수식하죠? 변화? 이거 새롭네. 왜?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지금 수식하고 있죠? 그럼 사물은 감정을 느껴요? 아니라 그랬죠? 자, 스러우는 뭐다? 동작이다, 상태다, 상태다. 자, 그래서 아까 배웠던 거, 자, 잉을 넣으셔야 됩니다. 혼동스러운 변화만 맞춰도 여러분 거의 한 80점 드릴게요. 네. 직원들은, 그러면 employee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혼동스러운 변화, 자, 안 드릴게요. 맞추세요. 관하여, about, 자, 문의가 많습니다. have many questions.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Employees have many questions about the confusing. Confusing이 중요해요. Confusing changes. 왜? Confusing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중인? 이런 거예요. 아, 나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는 중인데 잠깐만 기다려. 5분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onfusing change, 혼란스러운. 그 변경사항이 계속 혼란스러워서 이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confused change라고 하면 땡! 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넘어갑니다. 자, quiz. OX 퀴즈 갑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문장이 하나, 둘, 셋, 네 문장이거든요. 여기 최소한 두 개는 맞추셔야 됩니다. 네, 반타작은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일단 제가 문장을 한 번씩 읽어드리고 해석까지 드릴 테니까요.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설레설레설레설레. 네, 그 다음에 맞다 그러면 끄떡끄떡 이렇게 하시면서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I'm pleased to tell you. 내가 너한테 얘기하게 돼서 기뻐. 무엇을? That we got a chance. 우리가 기회를 얻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기쁘다. 두 번째, Our customers are satisfied with our service. 우리의 고객들은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자, 세 번째, We are frustrated. 우리는 좌절감을 느껴. 뭐 답답해. 뭐에 대해서? With the disappointed sales figure. 실망스러운 판매 수치에 대해서.
자, 마지막. We heard an amazed story. 자,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때요? 뭐, 다 잘 들리세요? 자, 그러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 뭐야? 내가 느낀다? 그럼 PP. 사물이 어떠하다? 그럼 상태, ING. 그거를 정리하시면서 OX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끄덕끄덕 설레설레. 자, 하세요. 뭐, 이렇게 예매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뭐예요? 맞죠? I'm pleased. I'm pleased to tell you that. 내가 이거 얘기해서 기쁘다. 왜 기쁨에 내 버튼을 누가 눌러줘서. 그게 뭐예요? The fact that we got a chance. 우리가 기회를 얻었다라는 사실. 자, 두 번째. 자, 맞죠? Satisfied. 자, 앞에 주어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our customary satisfied with. 무엇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낀다? 자, 내가 만족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찍 눌러줬어요. 뭐가? Our service가. 자, 세 번째. We are frustrated. 자, 우리가 아주 뭐 좌절감을 느껴요. 자, 그 다음에 disappointed sales figures. 자, 어때요? 얘가 틀렸네. 자, disappointed가 아니라 뭐여야 돼요? disappointing. 자, 왜?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이 실망감을 느끼는, 그러면 얘가 실망감을 막 느껴야 돼. 뭐 감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숫자 하나가. 그래서 disappointing sales figures. 그래서 여기 틀립니다. 자, we heard an amazed story. 자, 이것도 어때요? 위에서 똑같은 현상이네. Amazed, 놀라움을 느끼는 스토리가 아니라 놀라운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Amazing Story라는 그런 제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자, 틀린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타작 하셨죠? 네, 이거는 Disappointing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Amazing을 바꾸시면 맞습니다. 자, 오늘 감정에 관련된 거 마스터 잘 여기까지. 자, 오늘 배운 감정 관련된 ING, PP, 왜 그렇게 쓰고 있는지 좀 아셨습니까? 자, 사람이 감정이 느끼기 때문에 수동으로 받으니까 내가 느끼다면 무조건 PP 쓰셔야 되겠고요. 자, ING가 동작이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에 관련된 30에서 35개 되는 동사의 ING는 어떻게 해서 뭐뭐스러운의 상태 해석을 하셔서 사물을 수식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